24일 서울의 한 극장에서 제5회 맥스무비 최고의 영화상 시상식이 열렸습니다. 아나운서 김범수, 한성주 씨의 사회로 진행된 맥스무비 최고의 시상식. 이날 현장에는 2007년 한 해 동안 영화를 통해 팬들의 사랑을 받았던 많은 배우들이 한자리에 모였는데요. 맥스무비 최고의 영화상은 지난해 국내 개봉한 총 448편의 영화 중에서 네티즌 관객의 표를 많이 얻은 후보에게 수여되는 상입니다. 자, 그리고 최고의 신인배우상 1위입니다. M의 이현희 씨 25.4%. 신인배우상에는 영화 M의 이현희 씨가 차지했는데요. 신인배우답게 많은 스태프들과 선후배 연기자들에게 감사 인사를 전했습니다. 그분들과 같이 이 상의 기쁨을 나누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너무 영광이고요. M을 통해서 신인 여배우상을 받게 돼서 너무 기뻐요. 스카우트의 엄지원 씨가 1위를 차지하셨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엄지원 씨. 네. 이어진 여자 조연상에는 영화 스카우트에서 멋진 연기를 선보인 엄지원 씨가 차지했는데요. 관객들이 저에게 주시는 상이라서 그 어떤 상보다도 정말 의미가 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진심으로 감사히 받겠습니다. 그리고 더 좋은 영화 만들 수 있도록 열심히 분발할게요. 감사합니다. 남자 조연상에는 영화 화려한 휴가로 인상적인 연기를 펼친 박철민 씨가 차지했습니다. 여자 조연상을 수상한 엄지원 씨와 함께 수상의 기쁨을 나눈 박철민 씨. 아유, 한바구음이 얼굴에서 떠나지 않죠? 요즘 제 인기가 걷잡을 수가 없습니다. 맞아요. 고맙습니다. 화려한 휴가 750만. 네, 뉴아트 30% 넘었습니다. 대학로에서 하는 연극 매일 매진입니다. 이렇게 너무 분에 넘치게 사랑 주시는데 너무 많습니다, 사랑이. 이렇게 크게 한꺼번에 받는 것보다 평생 조금씩 나눠먹고 싶습니다. 나눠서 오랫동안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예, 아유, 우리 네. 박철민 씨 정말 진심으로 축하드리고요. 저도 한번 안아주시면 안 될까요? 예, 저 아직 소감 끝나지 않았습니다. 자리해 주시고요. 네, 먼저, 최고의 조연 배우상답게 천연 덕스러운 애드립 멋지고요. 제 이 무모한 연기를 너무 벅차고 자랑스럽고 또 부끄럽고 그렇습니다. 최고의 조연 연기상을 주신 네티즌 여러분 자랑스럽습니다. 당신들의 판단 믿습니다. 훌륭하신 선택을 해주셨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1위입니다. 이어진 여자 주연상 시상에서는 네티즌 관객의 표를 가장 많이 얻은 영화 세븐데이즈의 김윤진 씨가 차지했습니다. 관객이 직접 선정한 상인 만큼 김윤진 씨는 더욱 기쁜 마음으로 수상을 했는데요. 국내뿐만 아니라 너무 감사합니다. 특히 관객 여러분, 특히 네티즌 여러분들께서 주시는 상이라서 저 어제 하와이에서 날라왔어요.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뜻을 전해드리고 싶어서 날라왔고요. 세븐데이즈 그러니까 대표로 받는 영화를 그 상을 받는 듯한 느낌이에요. 세븐데이즈 사랑해 주셔서 너무나도 감사드리고요. 늘 최선을 다하고 열심히 하는 배우가 되겠습니다. 바르게 살자의 정재영 씨 10만 712표 축하드립니다. 정재영 씨입니다. 남자 주연상을 수상한 정재영 씨는 시상을 하러 나온 팬과 포옹을 하는 따뜻한 매너도 선보였습니다. 관객과 함께하는 맥스. 예, 먼저 조니 뎁보다 더 저에게 표를 많이 주신 저희 대한민국 관객 여러분께 위대한 선택에 정말 감사드립니다. 예. 네, 아주 재치 있는 인사말로 수상 소감을 시작하는데요. 그리고 이 사실을 김윤진 씨는 미국에 가시면은 조니 뎁한테 꼭 좀 꼭 좀 전달해 주셨으면. 네, 박철민 씨 못지않게 정재영 씨 애드립 역시 대단하죠. 관객들로부터 큰 상을 받은 기념으로 좋습니다. 평생 이루고 싶은 세 가지 소원이 있다는데요. 잘했으면 하는 걸 요구하는 거죠. 전 첫 번째는 세계 일주를 해보고 싶어요. 가족들하고 아니면 제가 좋아하는 사람들하고. 두 번째는 살아있는 동안에 건강했었으면 좋겠어요. 세 번째는 제가 죽기 전까지 계속 연기자 혹은 영화인으로 남을 수 있는 그런 일을 계속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영화인들의 화려한 축제로 자리 잡은 제5회 맥스무비 최고의 영화상 시상식. 영화인들의 뜨거운 열정 그대로 올 한 해는 더욱더 대한민국의 영화를 빛내길 기대해보겠습니다. 제5회 맥스무비 최고의 영화상 시상식은 2월 23일 토요일 오후 7시 YTN 스타를 통해 방송됩니다.